이 길은 일반 국도 제28호선 서부로입니다. 잠시 후에 재밌는 곳을 지나치는데요. 그 이전에 여기 작동하는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다리 진입했습니다. 이 다리 밑을 흐르는 물줄기는 경북의 젖줄이라고 하는 위천입니다. 위천이 경북 구리읍에서 여기까지 북류하여 왔고요. 바로 이 다리 밑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서류하는 그런 곳을 막 지나왔습니다.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이 온통 구름이 끼어 있고요. 구름의 색으로 보아 비를 머금은 구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에 딱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경북 북부 날씨를 보아하니 오후 2, 3시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 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오후 1시 4분인데요. 따라서 비가 올 시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돌려고 이렇게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요. 사실 비해당에 온통 일투성입니다. 바깥은 바깥으로 그렇고요.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해당 안은 구석구석 먼지가 쌓였는데요. 약수리 놓인 선반 주변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마 약술병과 그것들이 놓인 선반을 닦은 지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해결하려면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가만히 처박혀 그런 일 하기도 바쁜데 또 무작정 이렇게 서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해당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멀리, 아주 멀리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비봉산 쪽이 여기서 잠깐 보이는데요. 그쪽은 하늘이 좀 맑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 보기가 드문데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나는 회색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생각이 너무 빠른 사람은 내 옆 조수석에 누군가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내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목소리가 녹음되는 게 맨 입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비안면과 안개면 접경지였고요. 이제 안개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먼 하늘 쪽,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먼 하늘 쪽은 비 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머리 위에 짙게 드리운 비구름보다 구름이 멋있습니다. 여기가 교천교차로이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의성군에서 볼만한 비안향교가 있는 마을 이름도 교천입니다. 어떤 때는 혼자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나절입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생각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즉, 힘들게 가령 비해당에 있는 경우 마당에 풀을 베거나 뽑거나 하면은 그것도 엄연히 힘듭니다. 힘이 들면 땀이 나고요. 땀이 나면 나는 어떤 증상에 바로 시달립니다. 땀띠가 돋고 땀띠 그거 꽤 귀찮습니다. 땀띠를 심하게 시달려 본 사람은 알 텐데요. 따끔거리고 마치 독충에 물렸을 때처럼 따끔거리고 가렵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직업이라는 일의 개념입니다. 직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기에 그렇겠고요. 직업 활동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덜어는 있을 겁니다.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간에 가만히 드러누워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세 가지도 뭔가를 하는 개념입니다. 책을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그것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돈이 생기지 않는 정신 노동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가만히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 눕거나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실제 죽은 것도 아니고 잠들지도 않았으면서 가만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창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이건 때론 살아오면서 있었던 가슴 아팠던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불쑥 나는 생각이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행도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고 산책도 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어쩌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런 짓을 잘 하는데요. 서쪽으로 갈수록 하늘이 좀 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비가 내린다면은 이거는 경북 북부에 고루 내리는 비라기보다는 지역에 따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성 비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하늘. 하늘이란 자연이 보여주는 것에서 내가 터득한 사실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해당에 진득하니 하루 이틀 아닌 며칠을 처박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만 매달리고 싶은데 그게 왜 아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마음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요.
타고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좀 보태어 그날 그날의 날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쯤 오니까 아까 말 중에 얘기한 다인면의 비봉산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조금 가면은 잠시 머물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때 꼭 거기에 멈춰 한겹이 피우고 쉬곤 하는 곳인데요. 일반국도 제28호선 서행을 하다 보면은 의성군 다인면에 송어 졸음 쉼터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정금 항목이 10가지가 넘을 겁니다. 이 신호, 여기가 가원 교차로고요. 이제 이 교차로를 건너면은 방금 말한 송어 졸음 쉼터가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높은 비봉산이 점점 낮게 보이는데요. 까닭은 이 길이 완만하게 오르막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르막 마루에서 다시 요 지점입니다. 여기서 내리막이 시작되고요. 저 앞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송어 졸음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구글 지도에 최초로 등록시킨 사람이 나입니다. 자, 여기에 송어 졸음 쉼터 300m 앞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바닥에 진입 안내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또한 지금도 여기서 잠시 멈추어 한겹이 피우고 어딘가 또 가보도록 할 겁니다.